메모리 그로브 파크 서쪽 언덕을 오르며 유타주 청사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길 건너 남쪽에 두 개의 역사적인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화이트 메모리얼 채플인데 1887년에 LDS 교회의 18번째 와드 건물로 지어졌고 지금의 위치에서 약 530m 남동쪽에 있었는데 1976년에 현재의 위치로 옮겨왔습니다. 첨탁과 고딕 양식의 창문, 출입문, 벤치가 돋보입니다. 지금은 결혼식과 같은 이벤트 대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유타 관광국 사무실이 있는데 그 솔트레이크시 청사였습니다. 원래 위치도 451 사우스 스테이스 스트리트에 있는 현재의 솔트레이크시 청사 자리에 있던 것을 1961년에서 62년도에 지금의 자리로 옮겨왔습니다. 1866년에 완공되어 1894년도까지 솔트레이크시 청사로 사용된 것이지요. 현 빌딩의 이름은 카운슬 홀입니다. 입구 너머 바로 왼쪽엔 기념품 가게가 있어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귀걸이, 팔찌와 귀여운 자석용품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국 인디언 기념품입니다. 도자기가 너무 멋있습니다. 다양한 독일 공예품들이 있고, 이 머그들의 품질은 정말 좋습니다. 유타 티셔츠들. 자, 이제 길 건너 주청사 주변과 내부를 둘러보러 갑니다. 참고로 이곳 언덕은 캐피털 힐이라고 부릅니다. 매일 많은 방문객들이 몰리지만 오늘은 어느 초등학교에서 견학을 온것 같습니다. 주변이 시끌벅적합니다. 니오 클래시컬 리바이벌과 코린티안 스타일의 지상 4층, 지하 1층으로 지어졌으며 2004년에서 8년 보수공사로 진도 7.3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물 주변 안내도입니다. 주청사 앞 동쪽으로 난 오솔길입니다. 작은 자갈과 흙을 밟는 소리가 아주 낭만적으로 들립니다. 오솔길 끝에는 몰몬 부대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1846년에서 8년에 미국 멕시코 전쟁에 참전한 LDS 교회 청년들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LDS 교회 회원들이 솔트레이크 계곡에 처음 도착한 것이 1847년이니 행진 도중에 전쟁 소식을 듣고 참전하게 된것 같습니다. 약 540에서 60명이 자원 입대해서 아이오와주에서 캘리포니아 산디에이고까지 약 3,400m를 행군했고 현재 미국의 남서쪽 땅을 멕시코로부터 획득하는 데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청사 동쪽에 메세소이시라 불리는 인디언 상이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처음 미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굶주림에서 구한 인디언 추장입니다. 17세기 초의 일입니다. 유타 주청사는 1912년에 착공하여 1916년에 완공되었습니다. 현재 건물은 2004년에서 8년에 걸쳐 보수된 후의 모습입니다. 청사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구 안쪽 오른쪽으로 작은 전시실이 있는데 주청사 건립 역사를 한눈에 볼수 있는 곳입니다. 1896년에 만들어진
유타 주정부 공식 인장 찍는 기계입니다. 유타주 정부와 주의회에서 사용하는 여러 문양들입니다. 이것들은 역사성이 있는 가공물들입니다. 주청사 건축에 사용된 다양한 종류의 대리석들입니다. 주청사 초기의 모형물입니다. 1층 중앙 복도입니다. 이곳저곳 벽면에 역대 유타 주지사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16대 주지사 존 헌스먼 주니어입니다. 복도를 따라 흥미로운 전시물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유타에서 찍은 서부 영화 촬영 장소들, 유타 고생물학 화석 유물들, 1776년 미국 독립 때 울려 퍼진 자유의 종 복제품입니다. 1950년 프랑스에서 주조된 신세계의 종들 중 하나입니다.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주청사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층입니다. 대리석 바닥과 벽, 기둥과 계단 등 조각 기술이 대단하고, 3층으로 향하는 계단과 그 위에 벽화가 있고, 돔 지붕이 놓여 있는 로톤다입니다. 여기서부터 돔 지붕까지는 높이가 약 50m입니다. 그리고 조각상이 들어간 4개의 니치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다 함께 위대한 유타를 상징합니다. 돔 주변에는 유타 개척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림들이 파노라마 형식으로 둘러져 있는데 사이클로라마라고 합니다. 천장의 상들리에는 청사 건립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체인까지 합쳐서 무게가 약 1800kg입니다. 아칸소 주청사에 있던 것을 똑같이 복제했다고 합니다. 로톤다 북쪽 방향으로 한 동상이 눈에 들어옵니다. 가까이 가보니 브리감용 동상입니다. 요셉 스미스를 이어 LDS 교회 제2대 프레지던트가 되어 교회 회원들을 동부에서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인도하였으며 유타가 준주일 때부터 초대 주지사였습니다. 젊었을 때 모습인지 자신감과 패기가 아주 넘치는 당당한 모습입니다. 여기는 유럽의 어느 궁전 같은 느낌이 납니다. 건물 외부가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 느낌이 났었는데 기둥들이 고린토 양식으로 지어져 엄숙함이 잔뜩 묻어납니다. 스테이트 리셉션 방입니다. 황금의 방이라고도 불립니다. 주로 정부 고위 관료들을 환대하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가구들은 거의가 유럽에서 수입된 것입니다.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주하원 회의실입니다. 남쪽 복도 양벽면엔 온통 토페즈 전시물이네요. 토페즈는 솔트레이크시에서 남서쪽으로 직선거리 약 167km 떨어진 델타시 근처의 마을로 일본의 진주만 공습 약 9개월 후인 1942년 9월에 건설된 일본계 미국인들을 강제 구금하기 위한 수용소입니다. 약 12만 명의 남녀 그리고 어린이 일본계 미국 시민들이 아무 죄도 없이 많게는 약 3년간 강제 구금되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시민의 권리가 심하게 침해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988년 레이건 대통령이 시민의 자유 법률에 서명한 후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그 당시 생존자들에게 사과하고 금전적 보상을 하였습니다. 미국 역사는 물론 유타주 역사에서도 아주 슬프고 아픈 편린입니다. 삼청 동쪽에는 주 대부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입구에는 마르타 휴스 캐논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녀는 내과 의사였고 여성 참정권자였으며 1896년엔 그녀가 유타주 상원의원으로 당선되었는데 미국 역사 최초의 여성 주 상원의원이었습니다. 마지막 층 4층으로 올라갑니다. 온전히 전자적인 TV를 발명한 유타 출신의 필립 판트워스 동상입니다. 텔레비전의 아버지라고 새겨져 있네요. 주 청사 건립 초창기 때 사용된 가공품들입니다. 바로 옆에는 흉상이 몇 개 있는데 첫 번째는 유타 인디언 추장 존 덩컨입니다. 여러 인디언 부족과 미 정부 사이에 연락 담당자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옆에는 웅카 샘인데 유타 인디언으로 사냥과 모피 장사를 했고 평화사절단의 일원으로 미 정부와 협상하기 위해 워싱턴 DC로 보내지기도 했습니다. 맞은편 복도에도 많은 예술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브리감 영의 손자 리처드 영 준장입니다. 교사였고 법률가였으며 스페인 미국 전쟁과 세계 제1차 대전 때 참전했습니다. 링컨의 흉상입니다. 돔 지붕과 주변의 사이클로라마입니다. 유타 개척자들의 일상과 고난이 그려져 있습니다. 유타주의 네 번째 주지사 사이먼 벤버그입니다. 언론가이자 시인 그리고 여성 참정권자인 에멀린 웰스입니다. 주청사 내부 구경을 끝내고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청사 서쪽 입구입니다.
주청사에서 서쪽으로 바라본 풍경입니다. 남쪽 풍경입니다. 그리고 동쪽, 건면의 상징이자 유타주의 상징 중 하나인 꿀벌집입니다.